자, 우리 교재는 이제 62페이지 보세요. 62페이지. 자, 62페이지에 등기사항이라고 나와 있죠? 네. 자, 62페이지 메뉴에 보시면 등기 종류가 있는데, 등기 종류는 강론 가서 다할 거니까 지금은 일단 넘어가고요. 자, 62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등기사항이라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자, 민법제 186조. 아, 자, 민법제 187조. 요거는 원리 파악을 완전히 하셔야 됩니다. 참, 뭐, 근본적인 원리까지 가면 요두 가지 법조문만 얘기한 한 3시간 정도 할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본 원리 법조문을 외우셔야 됩니다. 자,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자, 줬어요, 팔았어요? 자, 준게 뭐죠? 증여, 자, 증여, 계약이죠. 자, 계약 네 글자로? 법률행위. 자, 법률행위. 증여, 계약, 법률행위죠? 자, 법률행위 등기해야? 물권변동. 자, 이제 교재 보세요. 자, 62페이지 밑에 보시면, 자, 180, 6조가 보입니다. 186조. 자, 민법제 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 자,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자, 물권의 득실 변경. 자, 앞에 칠판 보세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부동산에 관한, 자, 법률 행위로 인한, 자, 물권의 득실 변경. 자, 요거는 뭘 해야 된다?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186조고요. 자, 187조 민법이에요. 자, 7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 규정입니다. 법률 규정. 자, 법률 규정이 대표적인 경우로 상속이 있어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 많이 있단 말이죠. 그 중에 가장 대표가 뭐다? 상속. 자, 상속은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 자, 물건을 취득한단 말이죠. 물권취득. 자, 할아버지 재산이 아들께 되는 거죠. 네. 물권취득. 자, 이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아들께 되죠. 근데 아들이 상속 등기를 하면 처분할 수 있고, 상속 등기 안 하면 처분하지 못한다. 할수 있죠. 그래서 이게 187조란 말이죠. 그래서 법조문 요두 개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먼저 법률 행위인지 법률 규정인지 이걸 딱 찾아내야 된단 말이죠. 자, 지금은 제가 노란색으로 했으니까 보이지. 그냥 법조문 보면서 이걸 해석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 여러분이 혼자 이 법조문 읽고 해석하는 건 불가능해요. 설명 듣고 몇번 보고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더 쉽게 이렇게 바꿨어요. 바꿔서, 자, 186조는, 자, 요건이 두개 있어요. 자, 법률 행위가 있어야 되고 등기 있어야 돼요. 두개 요건. 그러면 효과가 발생합니다. 효과. 요건과 효과. 자, 이거가 있으니까 이렇게 된다. 이거 있으니까 이렇게 된다. 뒤집으면, 자, 법률행위 있고 등기를 안 하면 효과가 안 나온다. 물권변동 안 돼요. 저 등기해야 물권변동 돼. 등기해야, 그죠? 근데 법률행위는 없는데 등기부에 잘못 써 있대. 어떻게 해? 효과가 안 나오지. 자, 효과가 나오려면 뭐 있어야 돼요? 법률행위하고 등기가 다 있어야 효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이게 항상 법은 이런 식이에요. 요거 합쳐지면 이렇게 된다. 이런 식이에요. 자, 법률행위에 등기까지 있어야 물권변동. 자,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이 효력은 언제 발생해요? 등기가 맞춰지면 언제부터?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그 효력은 무슨 효력? 물권 변동 효력. 자, 소유권이 물권이죠? 소유권. 소유권이 나한테 이전되잖아요. 이거 물권 변동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물권 변동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저당권이 생겼다. 이거 물권 변동이에요. 소유권이 이전됐다. 물권 변동이에요. 자, 전세권이 이전됐다. 더 물권 변동이에요. 여러 가지 물건이 다 변동되는 걸 다 한꺼번에 얘기하려고 물권변동기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해당 등기를 해야 되겠죠? 네, 저당권 설정, 전세권 이전, 소유권 이전 이런 등기 목적, 그 등기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는 등기 원인이 있는 겁니다. 증여계약, 매매계약의 등기 원인이잖아요. 됐죠? 그래서 법률행위에 등기해야 물권변동. 자, 이게 원칙인데 이것만을 고집하면 안 되는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게 상속. 자, 상속은 이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시는데 등기해야 물권변동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은 어쩔 수 없으니까 법에 써놓은 겁니다. 법에 써놓고, 자, 뭐라 써놨어요?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 그죠? 돌아가시면 그 사망하신 그 날짜서부터 이제 네 거다. 라고 주는 거예요. 걔가 상속 등기를 해야 처분할 수 있다. 그래서 등기를 웬만하면 하게 만드는데 하지 않더라도 네 건 네 거다. 근데 등기까지 해야 뭐 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 이거 공 뭘까? 공용징수, 수용. 토지를 수용하는 거죠? 자, 수용은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 언제? 수용 개시. 수용이 딱 개시된 날. 그죠? 요거 외우셔야 돼요. 수용 개시예요. 자, 나중에 할 겁니다. 예. 판은 뭘까? 판결. 자, 판결 확정 시. 판결 확정 시. 등기 없이도 내 거가 되는 거죠? 자, 경은 뭘까? 경매. 자, 경매는 경락대금 완납 시. 자, 희한하게 요건 잘 외우더라고. 자, 경락대금 완납 시. 등기 없이도 물건을 취득한단 말이죠? 경락대금 다 내면 내거 된다. 그죠? 기타
법률의 규정. 자, 등기 없이도 물건 배당. 됐죠? 자, 요거를 지금 62페이지 있죠? 62페이지 맨 밑에, 자, 186조와 7조를 이렇게 써놨고요. 62페이지요. 예, 왼쪽에 보시면 참고 있어요, 참고? 참고에다가 법조문 풀로 다 써놨습니다. 그리고 읽고 이렇게 공식화 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앞에 7편 보세요. 두 개가 뭐가 다른지 아시겠죠? 다르지. 달라요. 그죠? 자, 공통점. 같은 점. 일단 둘 다 부동산 얘기만 하고 있어요. 동산 얘기는 저하고 안 해요. 부동산만 얘기하고 있죠? 자, 또 물건. 자, 물건 얘기만 하고 있어요. 자, 두 개의 법조문 다 물건 얘기만 하는 겁니다. 자, 물건 말고 뭐 있죠? 채권. 자, 물건과 채권, 권리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자, 물건, 채권. 자, 이때 채권은 이 법조문 두 개는 전혀 적용하지 않습니다. 채권의 경우 여기 전혀 해당이 없는 거예요. 채권을 가지고 이게 적용하면 안 돼요. 자, 채권은 아예 등기가 안 되는 겁니다. 채권은 너랑 나랑 약속했으니까 너 약속시켜. 이게 채권이에요. 자, 물건은 이거 내 거야. 아무도 건드리지 마. 이게 물건이에요. 자, 물건 같은 경우 누구한테든지 주장이 되기 때문에 등기부에 써놓고 주장하는 거예요. 써놓고. 근데 채권은 둘이만 약속했으니까 굳이 등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너랑 나랑만 지키면 되니까. 그죠? 근데 채권 중에, 자, 가장 대표적으로 임차권 있죠? 임차권 같은 경우 임대인, 임차인 둘이만 약속하면 되는데 임대인이 약속을 어길 때가 있잖아요. 거기를 대비해서 임차인을 위해서, 자, 등기를 굳이 할 수 있는 민법 규정을 준 거예요. 그래서 채권은 원래 등기할 수가 없지만 필요한 몇 가지 경우에는 등기가 가능한 경우가 몇 개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임차권, 또 환매권. 판매권, 도로 사오기로 둘이 약속한 거죠. 얘가 약속 어길까봐 등기를 하게, 예, 특별히 규정을 준 겁니다. 자, 등기하게 됨으로써 이제 제3자들도 너 봤지? 라고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자, 이게 뭐예요? 대항력이 생겨요. 그래서, 예, 임차권과 환매권은 채권이지만 예외적으로 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등기가 가능하다. 가능하다. 자, 이건 등기하면 뭐가 생긴다? 대항력이 생긴다. 자, 그러면 등기가 세 가지 역할을 합니다. 자, 여기서 등기는 물권 변동의 성립요건. 물권 변동을 성립시킨다. 또는 물권 변동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 효력 발생 요건. 여기서는 등기가 처분할 수 있게 해준다. 처분 요건. 처분 요건. 자, 임차권에서는 등기는 대항 요건. 그래서 등기가 세 가지 역할을 합니다. 그때그때마다. 자, 우리 교재 페이지 62페이지. 자, 맨 밑에 보세요. 62페이지 맨 밑에 다 써놨죠? 예, 네, 거기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의 성립 요건. 똑같은 말로 효력. 발생 요건. 자, 법률 규정에서는 처분 요건 또는 처분 제한 요건. 자, 맨 밑에 임차권, 환매권, 특약, 약정, 임의적 사항이죠. 자, 얘네들에서는 대항 요건. 이렇게 해서 등기가 세 가지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 원칙인데요. 요걸 가지고 시험 지문에 최근에 재작년이에요. 이렇게 냈어요. 자, 63페이지 보세요. 63페이지 맨 위에. 이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63페이지 맨 위에. 자, 기출 연습 있어요? 기출연습이죠, 기출연습. 자, 기출연습 해보시면,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된 후에,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돼요. 자, 법정갱신 밑줄. 자, 법정갱신. 자, 맨에서 세 번째 줄, 법정갱신. 자, 찾으세요? 법정갱신. 자, 칠판 보세요. 법정이 뭘까? 법률 규정. 법에 정해진 갱신했대. 법률 규정이래. 그럼 등기 없이도? 물건물도.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 그러니까 이미 전세 등기는 있는데 연장시키는 등기를 안 한 거야. 등기 없이도 연장이 됐지. 연장됐어요. 등기까지 해야 처분할 수 있지. 여기까지예요 지금. 자, 이걸 생각하면 다시 읽어봐요. 법정 갱신이 된 경우. 그럼 등기 없이도 연장된 거죠. 근데 자, 갑은 존속기간 연장을 위한 변경 등기를 하지 않아도 까진 맞아. 까진 맞아. 자, 근데 변경 등기 안 해도 자, 변경 등기 안 해도 얘는 연장이 된 거예요. 연장이 뭐예요? 연장이. 물권 변동이 된 거지. 근데 여기서는 다른 얘기라고 했어요. 자, 그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 그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 이거는 처분이에요. 그 전세권을 저당 잡아서 돈 안 갚으면 어떡하겠다. 처분해버리겠다. 저당으로 팔아버리겠다. 이 소리지. 그럼 이건 뭐예요? 처분이에요, 처분. 등기 안 해도 처분할 수 있어요? 아니죠. 자, 등기 안 해도 변동이 된다는 소리지. 등기 안 해도 처분한다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법률 규정이라도 등기까지 해야 뭐 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이 변경 등기를 해야 저당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당을 잡는다는 게 처분이라는 걸 또 역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 지문이 재작년에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되게 뭐 좀 이례적으로 된 겁니다. 이거는 이제 민법 규정 187조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저당 설정을 한다는 게 처분하는 거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야 알아낼 수 있는 조문이었는데 사실은 이 문제에서는 정답이 좀 더 쉬운 게 따로 있었어요. 있었기 때문에 이건 뭐 굳이 신경 안 쓰고도 할 수 있었지만 그래서 187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본 거는 좀 이례적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면 됩니다. 법정 갱신. 자, 법정이 뭐예요? 법정. 법률 규정. 자,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지 등기 없이도 처분할 수 있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등기까지 해야 처분할 수 있으니까 등기가 돼야 변경 등기까지 처리를 해놔야 저당을 잡고 돈을 끌 수가 있다 이런 취지가 되죠. 됐습니다. 자, 지금 63페이지요. 자, 메뉴에 보시면 기타 법률 규정. 자, 제 187조. 자, 구체적인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 제가 8개 정도 써왔어요. 8개. 자, 집을 졌어. 신축이 됐죠? 네, 등기해야 될 거예요? 그냥 될 거예요? 그냥 됐고, 그죠? 그냥 바로 신축 건물은 등기 없이도 미등기라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등기까지 하면 처분할 수 있다. 그죠? 이 첫 등기가 무슨 등기죠?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 1번이죠? 자, 2번에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 3번에 법정 저당권. 전부 다 법률 규정에 따라서 등기 안 해도 지상권이나 저당권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4번에 존속기간 만료됐어요. 자 존속기간 만료됐으면 용익물권은 말소 등기를 안 해도 즉시 소멸한 겁니다. 자 중요한 거 5번입니다. 피담보 채권이 소멸했어. 자 채권 소멸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돈 갚은 거죠. 돈 갚았으면 저당 등기는 말소하지 않더라도 저당권은 즉시 소멸하는 거예요. 채권이 없어지면 저당권도 즉시 소멸한단 말이죠. 자, 6번 부동산이 멸실됐어. 자, 부동산이 없어졌으면 그 부동산 소유권 있어 없어요? 소유권 있어 없어? 자, 토지와 건물은 별도예요. 토지 건물 별도예요. 자, 내 땅에 다시 내 땅에 내가 건물 졌어. 그럼 땅도 내 거, 건물도 내 거. 등기 두 개 해야 돼요. 토지 등기, 건물 등기. 둘 다 내 거죠? 예. 네, 근데 건물이 없었어. 그럼 건물 소유권 어디로 가? 없어져요. 건물 소유권 없어진 거예요. 예, 네, 없어요. 자, 건물의 저당권. 없어져요. 채권만 남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물건이 없으면 그 물건에 관련된 모든 권리는 즉시 소멸하는 겁니다. 근데 등기소에서 이 건물 없어진 거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럼 등기소에서는 이 건물 등기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아시겠죠? 예. 네, 요거 가지고 새 건물 저다 갖다 쓸 수가 없지. 땅 건물이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없어진 건물 등기가 등기소에 남아 있더라도 이미 물건은 소멸했지. 자, 등기 건들지도 않았는데 이미 물건 변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 그렇죠? 이게 자, 부동산 멸실 시 물건은 즉시 소멸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등기부 정리하는 거죠? 자, 등기부 정리할 때 무슨 등기 할까? 멸실 등기. 멸실 등기로 이어지는 거죠. 멸실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물건이 이미 소멸했다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7번 무효 취소 해제. 자, 민법 시간에 많이 배우죠? 무효 취소 해제. 저 민법의 무효 사유 뭐 배워요? 민법의 무효 사유 뭐 배워요? 여러 가지 그러면 안 돼, 이제. 지금 5월 달이잖아, 이제. 민법 뭐 엄청 공부한다며 민법의 무효 사유 맨날 그 민법 총칙에 뭐 막 비통착사가 막 그러잖아요. 예, 무효 뭐 있어? 무효. 103조, 이게 제일 먼저 나야 돼. 103조, 103조, 그죠? 예. 뭐, 민법은 잘한다며, 뭐, 민법하느라 등기 못한다며, 뭐, 난 진짜 웃겨 죽겠어. 예? 자, 민법 103조, 또, 104조, 그치? 104조 나와야지. 103조 나오면 104조가 나와야지. 예? 또, 무효, 무효. 비통이 뭔데, 빚. 비진 표시가 무효예요? 유효예요? 큰일 났네. 비진 표시가 유효, 무효예요? 유효지, 유효지, 유효지. 알았을 때 무효지. 뭔 공부를 한다니까, 지금. 민법도 안 돼, 공법도 안 돼, 세법도 안 돼, 뭐, 개론도 안 돼, 뭐, 큰일 났네, 이제. 무효, 이제. 취소 보였어, 취소. 작사강, 작사강. 미성년자부터 나이지, 미성년자. 예. 취소, 취소. 그죠? 예. 그 무효 취소 됐으면 물건이 즉시 볼게요, 말소해 볼게요. 즉시 복귀야. 당연히 즉시 복귀해요. 그리고 말소 등기를 나중에 하는 거지. 알 수 있죠? 그래서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된 거예요. 즉시 복귀한 거예요. 됐죠? 자, 그게 지금 7번에 써놓은 겁니다. 물건 즉시 복귀한 거예요. 그 다음에 8번, 혼동이죠? 혼동. 저 혼동. 어차피, 자, 이게 내 거다. 아, 내가 전세 살던 집이 내 거가 됐다. 그럼 전세권 필요 없는 거죠? 예, 그 전세권도 즉시 소멸한단 말이죠. 됐죠? 그 혼동으로 인한 물건 소멸 옆에다가, 자, 단독 신청이라 쓰세요. 혼동으로 인한 물건의 소멸이 뭐라고요?
단독 신청. 그죠?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 됐는데 등기를 하려면 내가 전세권자였는데 소유자가 됐잖아요. 그럼 전세 등기는 말소해야 되겠죠? 그 말소를 어떻게 할까? 단독 신청을 한다고. 그렇죠? 그래서 혼동하면 그 말소를 단독 신청을 하는 거지. 그 옆에다가 직권 말소 X라고 쓰세요. 단독 신청이 맞고요. 직권 말소 하면 안 됩니다. 자, 혼동됐더니 직권 말소 이름 곤란해요.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다다음 주에 제가 물어볼 거예요. 자, 혼동이면 직권 말소예요. 단독 신청 그러면 여러분 직권 말소 그럴 거예요. 예. 네. 자, 그럼 제가 63페이지 볼까요? 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면 지금 직권 말소 X라고 써는 거 보고 깜짝 놀라겠지? 자, 그럼 곤란해. 이제 외워야 돼요. 예. 네. 아무리 해도 맨날 속아, 맨날 속아, 그죠? 자, 다다음 주에 보자고요. 예. 혼동은 직권 말소 XX, 그죠? 안 되는 거죠. 혼동하면 단독 신청으로 말소한단 말이죠. 됐습니다. 그 밑에는 뭐 지금 안 볼 거고요. 자, 맨 밑에 등기할 수 있는 물건도 지금 안 볼 거예요. 자, 넘어가시면 65페이지 있죠? 자, 65페이지. 등기할 수 있는 권리. 자세요? 등기할 수 있는 권리. 요거는 좀 이따. 자, 우리 교재 62페이지 맨 밑에 여백 있죠? 62페이지 맨 밑에 여백 있죠? 여백. 자, 여백에다가 얘 한번 써볼까요? 이거 네 줄만. 요거 네 줄만 한번 써볼까요? 요거 네 줄. 요 네 개만. 딴 건 안 써도 돼요. 예. 지금 한번 써볼까요? 자, 62페이지 맨 밑에다 쓰세요. 자, 상속은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때 물건이 변동되고요. 자, 수용은 수용 개시라고 그랬죠? 예. 네. 물론 수용되면 보상금이 나가야 되잖아요. 보상금 안 나가면 내 거 안 돼요. 자, 보상금 나가고 수용 개시일에 내 거 된다. 물건 변동. 자, 형성 판결이 확정된 때. 그죠? 자, 경매는 매각대금 완납한 때. 그죠? 이렇게 해서 네 가지 한번 써봤습니다. 됐죠? 예. 네. 자, 이미 설명을 다 한 거니까. 네. 자, 배칠판 보세요. 자, 등기할 수 있는 권리, 권리에 대해서. 자,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물권이요, 채권이요? 물권입니다, 물권. 자, 물권은 등기할 수가 있고, 채권은 등기할 수가 없지만, 예외적으로 되는 채권이 있다. 됐죠? 그래서 얘네들은 등기하면? 대항력이 생긴다 그랬죠? 자, 물권은 등기할 수가 있지만, 자, 물권 등기할 수 있지만, 모든 물권이 다 되는 건 아니다. 자, 안 되는 물권, 점유권, 질권, 유지권. 자, 이건 등기할 수가 없는 물권이다. 그래서 물권이라고 다 되는 건 아니다. 그럼 질권은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질권은 절대 등기할 수 없다, OX. X. 자, 질권 중에 권리질권. 자, 권리질권은 채권담보권이라고 하는데, 자, 요거는 등기부에 예외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얘는 반드시, 자, 이 시험이 잘 나온다. 자, 권리질권은 반드시 저당권에 붙여서 들어옵니다. 저당권에 붙여서, 자, 부기등기로만 들어올 수가 있다. 어쨌든 등기가 된다 해요. 권리질권 등기된다. 그래서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자, 시험에 맨날 점유권, 질권, 유치권이 맨날 정답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요즘은 안 나와. 안 나오고 요즘은 권리질권이 등기된다고 나와요. 그다음에 자, 요즘은 옛날에 임차권 맨날 나왔거든요. 요즘은 환매권 나옵니다. 환매권. 그래서 결론은 두 개예요. 자, 권리질권과 환매권은 등기할 수가 있다. 이 두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지금. 자, 요게 지금 우리 교재 65페이지 있죠? 65페이지. 65페이지에 표에다가 그대로 넣어놨습니다. 자, 65페이지 맨 오른쪽 위에, 65페이지에요. 맨 오른쪽 위에 기출연습 있죠? 기출연습. 자, 여기 맨 위에 보시면 환매특약은 등기 능력이 인정된다. 환매권 등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환매특약 등기는 무조건 부기등기로 실행하고요. 자, 권리질권도 부기등기예요. 자, 3번에 보시면 저당권이 붙어있는 채권, 저당권 부채권.
자, 여기에 대한 질권의 설정 등기 할 수 있다. 그죠? 이게 권리질권입니다. 권리질권 등기할 수 있다예요. 그래서 걔네들 좀 받으시면 되고요. 자, 됐습니다. 넘겨보세요. 자, 넘겨보시면 66페이지 아래쪽에 자, 66페이지 자, 아래쪽에 맨 밑에 표 하나 있죠? 네, 이거 딸딸딸딸 외우셔야 돼요. 66페이지 자, 앞에 7번 보세요. 자, 66페이지에 자, 일부가 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부동산 일부와 권리부. 자, 부동산 일부와 권리부. 저 두 개를 완벽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이해를 못 하시는 거를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이해를 못 하는지. 두 개가 다른 걸 아셔야 돼요. 자, 건물이 하나 있는데 우리 건물의 작은 방. 자, 둘 중에 뭐예요? 건물의 일부잖아요. 건물 일부는 권리부예요, 부동산 일부예요? 부동산 일부예요. 부동산 일부잖아요. 일부. 그죠? 요만큼 그림으로 그릴 수가 있어. 자, 토지가 있는데요. 자, 토지의 남쪽 절반. 그래서 남쪽 절반, 딱 남쪽 절반. 그러면 부동산 일부예요, 권리 일부예요? 부동산 일부예요. 토지나 건물의 일부잖아요. 얘네들 요만큼만 그림으로 그려낼 수가 있어. 그림 그리면 되잖아요. 요만큼 도면으로 표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얘네들을 팔아 못 팔아? 못 팔아요. 못 팔아요. 못 팔아요. 누가 그러더라고. 잘라 팔지 그러더라고. 그 잘라 팔면 일부가 아니야. 잘라 팔면 몇 개가 돼요? 두 개가 되니까 그중에 하나를 파는 거예요. 일부 파는 게 아니라 분할 전 얘기예요. 분할 전. 분할 전 일부 상태다. 그럼 이전할 수가 없다. 저당을 잡을 수도 없는 거예요. 저당을 잡는다는 건 경매로 팔겠다는 소리예요. 돈 안 갚으면. 그래서 결론은 저당 설정과 소유권은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분할 전 부동산 일부를 저당 설정하거나 팔 수는 없어. 자, 대신에 빌려줄 수는 있어요. 자, 지상전세 지역권 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만큼만 빌려주는 거 돼요. 자, 이 빌려줄 때, 자, 도면이 들어갑니다. 도면 들어가면서 요만큼 빌려줘. 이게 가능해요. 그죠? 자, 작은 방만 빌려줄 수가 있다고. 그죠? 요거 빌려주는 건 가능하다. 자, 지역권은 두 가지예요. 승역지는 일부를 빌려주는 게 승낙해주는 거니까. 요만큼 써? 할 수 있어요. 근데 요역지는 내 땅을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일부 개념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다음. 자, 요거 권리부. 자, 권리부가 뭐라고 했어요? 지분. 지분이지. 권리부 지분이란 말이에요. 지분. 예를 들어서, 자, 건물이 하나 있는데, A랑 B랑 이 집을 공동소유한대. 자, 예전에는 이제 이게 부부예요, 부부. 자, 부부면 보통 남편 명의로 등기하고 넘어갔는데, 요즘 뭐라 그래요? 공동명의죠. 공동명의를 해서 2분지씩 지분을 가지겠다. 색깔 바꿔볼까요? 색깔을. 자, 2분지씩 해보자. 라고 해서, 자, 여기. 자, 나도 2분지. 이렇게. 그죠? 예, 네, 그러면 부부가 공동명의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 부엌은 부인 거예요? 예? 네? 안방 부인 거예요? 저 뒷방은 남편 거예요? 뭔지 아시죠? 그래서 부동산을 나눠서 니꺼 내 거가 아니라, 자, 전체에 대한 권리를 지분으로 가지고 있다. 이 취지 아시겠죠? 예. 네. 이 일부와 이 일부는 다른 거예요? 이건 눈에 보이는 부동산 자체 일부이고 이거는 눈에 안 보여요. 지분으로 쓰는 거야. 분수로 쓰는 거 분수로. 전체 부동산에 대해서 내가 2분의 1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를 권리의 일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개념 아시겠죠? 자, 지분. 자, 내가 가진 소유권의 2분의 1, 소유권의 일부. 소유권의 일부. 요거는 그림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분수로 쓰는 겁니다. 자, 부동산 일부는 그림으로 그려낼 수가 있는 거예요. 개념 아시겠죠? 자, 좀만 더. 자, 또 바꿔볼까요? 토지. 토지가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C하고 D하고. 자, 나누는데, 자, 얘가 만약에 4분의 3을 가지고 있어. 4분의 3을 가지고 있어. 4분의 3. 자, 그런데, 자, 얘는 4분의 1을 가지고 있어. 4분의 1을 가지고 있어. 그죠? 자, 신경 써서 그리고 있어요, 지금. 색깔 잘 봐봐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4분의 1, 선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죠? 여기 선이 많잖아. 이해되고 있죠, 지금? 예. 네. 요게 뭐예요? 권리 일부라고. 그죠? 자, 그러면, 소유자가, 자, 부부 간의 공동명의로 2분의 1씩 갖고 있는데, 그죠? 예, 나중에 이혼했어. 이혼했어. 어떻게? 이렇게 지분이 넘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지분이 이전될 수가 있다. 지분이 이전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아니면 지분을 얘한테 다 주고 100% 가지고 돈 받아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이해되겠죠? 자, 지분은 서로, 자, 이전할 수가 있다. 지분이 이전됩니다. 자, 지분이 이전된다면 저당으로 잡을 수도 있다. 이렇게 돼요.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지분은 서로 자, 처분이 됩니다. 그런데 자,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그게 아니라 이 부동산을 전부나 일부를 빌리러 왔어요. 빌리러 왔어. 전세로. 빌리러 왔어. 부동산 빌리러 오면 한 사람하고 얘기해요? 두 사람 다 앉혀놔요? 그럼 다 앉혀놓고 얘기하지. 한 사람 지분만 가지고 전세로 부동산을 빌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 지분을 자, 용익권을 빌릴 수는 없다.
지분을 빌릴 수는 없다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외워야 돼. 외워야 돼. 뭔 또 자꾸 근본 원리를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외우세요. 그냥 외우세요. 자, 부동산의 일부와 권리 일부는 다른 겁니다. 팁을 좀 드리면 시험 문제에서 특정 일부라고 나오잖아요. 특정 일부. 특정 일부 그러면 이거예요. 특정 일부. 이건 특정이 안 돼. 전체 다거든. 전체에 대한 지분이기 때문에 이게 특정이란 말을 안 써요. 이건 특정 일부. 그렇죠? 자, 특정 일부. 자, 부동산, 토지의 특정 일부, 건물의 특정 일부에 대해서 자,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처분할 수 없어. 이건 분할 전이니까 안 돼. 그죠? 자, 이거를 빌릴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권리 일부 지분이죠? 자, 누구 지분만 처분할 수가 있고, 자, 누구 지분만 빌릴 수는 없고요. 전원을 다 상대로 전제를 해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보존등이 제일 쉬워요. 보존등이 무조건 전원 전부예요. 전원 전부. 일부가 나오면 보존등이 무조건 안 됩니다. 둘이 집을 졌으면 두 사람 다 등기를 내줘야 되는 거예요. 예. 부동산을 졌으면 작은 방만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전체 다 내야지. 그래서 일부는 절대 보존이 못 한다. 네, 처분한 거는 이미 등기하고 나서 처분하는 건데 부동산 일부는 안 되고 지분은 된다. 자, 용익권은 반대다. 자, 준비됐어요? 자, 이거 책에 다 있어요. 자, OX. X. 자, 다시 봐요. 예. 더 XX, OX, 막 이러면 안 돼. 예. 자, 요거, 제가 앞으로, 제가 시험 볼 때까지 절대 이거 위에 거, 밑에 거 안 바꿔요. 이대로만 갈 거예요. 자, 위에 거, 밑에 거. 자, 위에 거, 밑에 거. 자, 위에 거. 자, 위에 거는 처분할 수가 없어요. 자, 됐죠? 자, 1번 보세요. 책이 없어, 책이 없어. 권리 일부가 위에 거, 밑에 거. 권리의 일부는 위에 거, 밑에 거. 위에 거, 밑에 거. 권리의 일부. 써있구만. 권리의 일부. 이거 뭐냐. 괜히 쓴 거예요. 부동산. 자, 이거는 권리의 일부. 이전 돼요? 이전 돼요. 자, 권리의 일부 이전 된다고. 권리 일부 이전은 가능하다. 됐죠? 그래서 근데 한 페이지 일부를 분할하지 않은 특정 일부. 왜 특정 일부? 그 특정 일부는 위에 거, 밑에 거? 위에 거, 이거, 특정 일부. 자, 요건 이전 인정되지 않는다. 자, OX. 5조. 요거 두 개를 문장 하나로 같이 쓴 겁니다. 됐죠? 예, 요거는 위에가 문제가 아니라 읽고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해놓고 어디에 해당되는지 찾는 거예요. 자, 특정 일부 나왔죠? 위에 거, 밑에 거요? 위에 거, 이거 특정 일부, 이거죠. 이거 분할하기 전이죠? 자, 지상권 나왔네? 자,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하지 못한다, OX. X지. 그죠? 이렇게 실제 나왔던 지문이에요. 네. 자, 위에 거, 밑에 거. 건물의 일부잖아요. 건물의 일부. 건물의 일부. 자, 건물의 일부잖아요. 자,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 돼요? 전세권 돼요? 네, 됐잖아요. 돼. 가능하죠. 지분, 지분, 지분. 위에 거, 밑에 거. 위에 지분, 지분, 지분. 지분 전세 돼요? 안 되지. 자, 지분은 전세로 빌릴 수가 없다. 그죠? 지분은 보존등기 돼, 안 돼? 안 되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각하해야죠. OX. 5죠. 각화된다. X 금방 하는 거예요, 이게. 예. 자, 보존등기는 요리 들어오면 다 각화다 아니죠. 안 되는데. 예. 5예요. 지분. 자, 위에 거, 밑에 거. 밑에 거, 지분이라 지분. 자, 저당 돼요? 저당 되죠, 저당. 밑에 거. 저당 되잖아요. 자, 이거 할 수가 있다. 자, 이제 우리 교재 보세요. 자, 66페이지에. 자, 66페이지 밑에 파란 박스 꼭 보세요, 있어요? 꼭 보세요. 방금 보신 거 이게. 방금 보신 거. 그죠? 꼭 보세요. 그 여섯 개 있으니까 밑에 표 보면서 이건 완전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다음 67페이지 보세요. 67페이지에. 등기 유효요건 보이시죠? 유효요건. 자, 등기가 유효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하냐. 이게 유효요건이에요.
자,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죠. 자, 효력 발생 요건. 자, 67페이지 효력 발생 요건 제가 파란 것이 넣어놨습니다. 자, 효력이 발생하려면 등기해야. 등기해야? 등기해야? 물권 변동. 자, 186조가 원칙이에요. 네, 등기해야? 물권 변동. 그죠?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자, 언제? 접수한 때부터. 자, 그래서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불법 말소되면 권리도 없어져요? 불법 말소된다고 권리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네, 등기랑 상관없이 권리는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를 존속시키는 역할을 하는 건 아니다. 자, 존속 요건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불법 말소된 거 어떻게 해? 회복하면 되지. 회복. 자, 회복했다. 그러면 갔다 온 거예요? 쭉 있었던 거예요? 쭉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계속 권리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존속 요건이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존속 요건은 아니다. 자,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이다. 그 다음에 등기가 기재됐어도 무효인 게 두 개 있어요? 자, 기재에서 무효인 게 두 개. 자, 관할 위반하고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 자, 요 위반되면 각한데, 깜빡 기재되더라도 절대 무효, 직권 말소, 이의신청할 수 있다. 여기까지예요. 자, 다시. 자, 실판 보세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자, 등기소에 가서 우리가 등기해달라라고 어떻게 해? 신청. 신청하는 거죠? 자, 신청하면 등기소에서 어떻게 해? 접수 또는 저장. 접수 저장하고 나서 해줄까 말까? 심사. 자, 심사에서 거절하면 각하고, 자, 각하 사유가 몇 개 있어요? 11개. 자, 11개의 각하 사유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 하나도 해당이 안 되면 등기가 실행되겠죠? 자, 실행된다는 건 등기부에 이제 정원이 이름을 쓰고 등기관 식별부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절차가 맞춰졌다. 언제 맞춰져요? 식별부. 맞춰져. 효력은 언제 발생? 접수 저장할 때. 자, 문제는 여기서, 자, 갈래길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각하될 거냐, 실행될 거냐 문제입니다. 근데 각하 사유가 총 몇 개 있다? 11개. 자, 중에 3개는 알아야 돼요? 3개. 부담스러워요? 2개만 할까? 네, 2개. 자, 1호가 1호. 관할 위반. 자, 관할 위반. 관할이 틀렸다. 딴 동네 거다. 그죠? 예. 네. 김포에 있는 땅을 등기하는데 제주도 등기소에 갖고 왔다. 뭐, 어떻게 해? 각하지, 뭐, 각하. 자, 이유는 뭐예요? 등기할 사항이 아니다. 자, 등기할 사항. 등기할 거리도 아닌 걸 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럼 등기사항은 뭘까? 등기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자, 등기할 수 있는 건 부동산 중에서도 토지 건물. 토지 건물. 토지 건물에 대해서 물권. 물권. 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이게 등기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유치권, 점유권 들고 들으면 어떻게 해? 각하된 거예요. 자, 부동산이 아닌 거. 동산. 동산 들고 들으면 어떻게 해? 각하되는 거죠. 그죠? 자, 동산 중에 비싼 거 뭐 있어? 샷땡, 샷땡. 예? 네? 루이비땡, 이런 게 있잖아. 샷땡, 뭐 이런 거. 예? 그, 조그마한 백인데 뭐 3천만 원 하고 뭐 그런데 왜요? 그죠? 예, 그거 못 사가지고 새벽에 뭐, 저, 뭐라 그러지? 예, 새벽에 줄 서는 거. 오픈런, 뭐, 그거 한다며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막, 3천만 원 주고, 막, 시계 사고, 샷땡 사고, 막, 그런다며. 어, 점점 얘기해요? 그거 사놓으면은, 다음날, 뭐, 몇천만 원 오른다며. 그래가지고, 샷테크라 하면, 한다며, 샷테크, 그죠? 샷테크. 그래가지고, 이제, 백화점 오픈런 해가지고, 3천만 원짜리 백 사고 나서 활짝 웃는 거죠? 인스타에 한번 올리고, 예. 자, 거기다가 내 이름 써요, 안 써요? 3천만 원 백에다가 이름을 쓸 수 있어, 없어? 볼펜으로? 아, 기화펜으로, 기화펜으로. 한번 써보는 거지, 뭐. 지워지니까? 이거 의미 없잖아요. 그죠? 누가 들고 가서 지 거다 그러면 이거 좀 문제가 되잖아. 이름을 써놓을 수도 없고. 이거 들고 어디로 가, 이제? 등기소. 김포 등기소 와서, 그죠? 이게 일사에서 사온 건데. 들밀면서, 그죠? 등기해달라. 어떻게 돼? 각하. 자, 각하 사유 중에서도 2호, 2호. 자, 29조에 11개 중에, 자, 2호에. 이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다. 여기 걸려서 각하된단 말이에요. 됐죠? 자, 항공기, 선박 이런 건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요. 따로 등기법이 따로 있어. 항공기 등기, 선박 등기 다 따로 있어요. 그러나 비싸긴 비싼데, 부동산 등기법에선 토지 건물만 취급하니까, 걔네들은 따로 법을 만들어서 따로 등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죠? 자, 그러면 저하고는 토지 건물만 얘기합니다. 예. 토지 건물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지. 그죠? 자, 이 법에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채권을 등기하러 들고 들어오면 각하되는 거예요.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죠. 됐죠? 자, 관할 위반이나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에 걸렸어. 어떻게? 각하되는 거예요. 네, 3호부터 11호가 있었죠? 네, 11호가 뭐였어요? 길었어. 그러지 말고. 네. 자, 부동산 표시가.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그죠? 토지 표시가. 등기에도 표제부에 부동산 표시를 쓰잖아요. 그 다음에 신청서에도 우리가 부동산 표시를 쓰잖아요. 걔네들이 대장이랑 안 맞으면 어떡한다? 각하한다. 그게 11월에 본 거예요. 자, 왜 걸렸어? 어떻게? 각하지. 각하. 그죠? 근데 등기관이 각하할 건데요. 깜빡하고 어떻게? 각하할 건데, 깜빡하고 잘못해서 실행했지. 그래서 이거 깜빡하고를 이렇게 얘기해요. 간과하고. 등기가 잘못 실행됐다. 그죠? 깜빡! 간과하고. 자, 등기가 잘못 실행됐다. 자, 이거 봐줘, 안 봐줘? 절대 안 봐줍니다. 무효입니다. 무효. 자, 이거 그냥 무효가 아니라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무효예요. 저 무효라고 다 직권 말소 아니에요. 예. 이 정도 되니까 무효 직권 말소가 되는 거지. 무효 등기라고 다 나서서 지어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나서서 지을 만큼 심각한 무효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요거는 유효입니다. 유효기 때문에 이건 아예 말소를 못 합니다. 잘못된 건 인정하지만, 뭐 어차피 개꺼랜 다 넘어가자. 이런. 그죠? 예, 좀 일치하진 않지만 개꺼 맞긴 맞댄다. 넘어가자. 그래서 이건 유효니까 말소가 안 됩니다. 말소가 안 되니까 이의신청 할 필요가 없어. 해봤자 소용없거든. 그죠? 근데 말소를 안 하고 있으면, 직권 말소 안 하고 있네? 야, 왜 안 지워? 라고 따질 수가 있지. 그러니까 너 지워야 돼? 라고 따질 수 있잖아요. 안 지우니까. 자, 그래서 요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자, 관할 위반과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 자, 여보세요. 관할 위반과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 위반되면 간과 위자하더라도 절대 무효, 직권 말소. 자, 이의신청할 수 있다. 됐죠? 자, 3호 이하 몇 호까지 있다? 11호까지. 자, 여기 걸렸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다. 아, 각하는 각하지만 이미 기재된 거 어쩌겠냐. 요거는 유효다. 이의신청도 안 받는다. 말소 못 한다. 이 소리요. 자, 우리 교재 67페이지. 자, 맨 밑에, 자, 다 나와 있죠? 67, 맨 밑에 기억하고 니은에 써져 있는 겁니다. 자, 넘겨보시면 68페이지가 있습니다. 68페이지에. 68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3번. 자, 3번의 중간 생략 등기 보이시죠? 자, 중간 생략 등기는 허용된다, 금지된다? 자, 중간 생략 등기는 권장상이에요, 금지상이에요? 금지다, 금지. 하면 안 돼. 자, 근데 기왕 했대. 유효부요? 유효. 자,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예. 중간 생략 등기를 해도 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기왕 된 등기는 넘어가자는 소리이지. 권장상으로 그냥 생략하고 가세요. 이러면 큰일 납니다. 예. 지금 68페이지입니다. 중간 생략 등기에 기억해 보시면 관계 당사자 전원에, 자, 관계 당사자 전원에 합의가 있으면 맨 뒤에 사람이 맨 앞에 사람한테 직접 청구할 수가 있으나 여기까지는 판례, 옛날 판례예요. 판례에서는 개인 재산이니까 본인들이 오케이 했으면 그냥 해줘. 이게 기본 원칙이란 말이죠. 예. 그러나 동의가 없으면 직접 청구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중간자를 대위해서. 요거는 합법적으로 가능한 겁니다. 한 겁니다. 중간자를 대위한다는 건 생략을 안 하겠다는 소리예요. 중간 사람 등기를 하겠다는 소리죠. 요건 합법적인 거예요. 근데 생략하면 안 되죠. 그래서 니은에 보시면 합의가 없을지라도 이미, 자, 동그라미 이미. 자, 이미 등기가 이미 격려됐으면 유효성은 인정된다. 실청하게 부합하면 어쩔 수 없잖냐. 그죠? 예. 자, 그러니까 유효성 인정됐으면 말소 청구도 못한다. 그냥 놔둬라 이거예요. 그죠? 이거 아주 특이한 거죠? 자, 그러나 꼬박꼬박 등기해라 라고 나온 법이 있어요. 그 법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나왔어요. 자, 요거 위반하면 과태료가 있어. 자, 처벌이 가능하지만 그래도 유효성을 부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등기 효력은 유효하다. 그죠? 자, 그런데 절대 안 되는 거 하나 있죠? 자, 69페이지 메뉴 올라가시면 토지거래 허가죠. 자, 여기서는 허가를 두 번 받을 건데 한 번밖에 안 받았다. 요건이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은 어쩔 수 없다. 무효다라는 거죠. 다음, 미등기 부동산의 최초 소유자가 아니라 양수인. 자, 양수인은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직접 보존등기를 해버리는 거. 요것도 맨 앞에를 생략한 거니까 이거를 모두 생략 등기라고 얘기합니다. 자, 허용된다, 금지된다. 금지된다. 허용되지 않는다. 금지된다. 그러나 기왕 했으면 실청에 부합하면 유효다라는 거죠. 그래서 등기는 항상 이런 식입니다. 예, 저 딱 맞진 않지만 지금 결론적으로 개꺼 맞으면 넘어가자. 이런 소리예요. 자, 실제와 다른 등기 원인이에요. 자, 만약에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자, 팔았어요? 줬어요? 줬어. 자, 등기 원인은 실제로 증여. 등기소에 뭐라고 뻥쳤어요? 매매라고 뻥친 거죠. 그래서 원인을 잘못 기재한 거죠. 이런 거 허용된다, 금지된다? 금지된다. 이것도 처벌 규정이 있어요. 그러나 기왕 됐으면 어차피 손자 거죠? 그럼 그 등기는 유효다, 유효다. 자, 그 밑에 동그라미 6번 보세요. 자, 무효등기 유용 되겠죠? 무효등기 유용. 자, 무효등기를 합의해서 또 쓴다. 이게 무효등기 유용입니다. 자, 무효등기 유용은 두 가지 찾으셔야 돼요. 하나는 권리등기. 저당권, 가등기 같은 권리등기 유용은 자, 이해관계가 있을 때 없을 때. 자,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유효하다.
자, 그러나 끝난 건물, 멸실 건물 등기를 가져다가 신축 건물에 갖다 쓰겠다. 유효부여. 무효.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권리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표제부 문제이기 때문에 유용을 못한다라는 거죠. 됐습니다. 이건 맨날 민법 시간에 하는 거니까 그 정도 보시고요. 자, 넘겨보시면 등기 효력이 나옵니다. 등기 효력. 자, 등기가 맞춰지면 효력은 언제 발생? 접수한 때. 접수한 때. 자, 접수한 때 효력이 발생하죠? 네, 무슨 효력? 물권 변동. 자, 등기의 가장 첫 번째 효력은 물권 변동. 자, 물권이 권리잖아요. 그래서 권리 변동. 자, 이게 70페이지 메뉴에 나와 있죠? 70페이지 메뉴에서 두 번째 줄에 뭐가 있어요? 권리 변동. 또 물권 변동의 효력. 자, 요거예요. 요게 가장 원칙적인 효력이 있죠? 근데 채권은 등기하면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2번의 대항력. 자, 임차권, 환매권은 자, 등기함으로써 대항력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 옆에 임의적 기록상 보이시죠? 임의적 기록상에다가 특약 또는 약정이라고 써볼까요? 자, 임의적 기록상에다가 특약 또는 약정. 자, 임의적 기록상. 이게 특약 또는 약정입니다. 특약이나 약정이죠. 자, 다다음 주에 여기다가 특약, 약정 써놓은 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랄 거예요. 자, 특약이나 약정은 제3자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 너랑 나랑 특별한 약속을 한 거잖아요. 제3자들은 알 수가 없어. 자, 등기까지 해놨다 그러면 너 봤잖아? 라고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죠? 그러면 너랑 나랑 특약한 걸 등기관한테 가서 등기관 우리 둘이 아 이건 특별한 약속을 했다 신기하지 이거 등기부에 써줘 그럼 등기관이 뭐라 그래? 예? 등기관이 뭐라 그래요? 둘이만 아는 특별한 약속을 등기부에 써달라고 등기관한테 왔어 그럼 등기관이 뭐라 그래요? 예? 뭐라 그럴까? 지들끼리 약속한 걸 등기부에 써달래. 자, 제가 대전제 원칙 알려드릴게요. 등기관은 일을 많이 하고 싶어요? 조금 하고 싶어? 조금 하고 싶어. 하기 싫어. 그럼 뭐라고 핑계를 낼까? 예. 이 특약은 법에 근거가 있니? 근거 있는 특약이야? 그럼 해줄게. 근거 없으면 안 해줄게. 아시겠죠? 예, 그래서 자, 특약을 등기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법적 근거. 법적 근거가 있는 특약은 등기가 되고 법적 근거 없는 특약은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에 걸려서 각하 된단 말이에요. 자,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예. 특약은 아주 특이한 거니까 등기부에 쓰려면 법적 근거를 내밀어야 등기관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등기관은 일을 많이 하고 싶어요? 조금 하고 싶어? 조금 하고 싶어. 법에 써있는 거 아니면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박스에 보시면 특별법에 의한 특약상 금지사항은 원칙적으로 그런 등기를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어야만 이를 등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무거나 특약 다 등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예. 됐습니다. 그 밑에 3번에 순위확정력, 추정력 나오는데 걔네들서부터는 좀 쉬었다가 계속 갈게요. 예.